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온 이야기는 마음을 맞춰라입니다. 마치다와 맞추다 두 가지 단어 틀리다는 거 아세요? 다르다는 거 아세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뭐가 같은지 다른지를 맞춰보는 거죠. 자,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인도에는 이런 판사님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마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셨대요. 어느 날 여관을 갔는데 그 여관에서 딸의 금목걸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판사님이 이제 누가 범인인지를 이제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도 사람들이 누가 훔쳐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때 어쩔 수 없이 판사님이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진실의 막대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 진실의 막대는 어떤 막대냐면요, 범인이 가지고 있으면 하루 동안에 5cm가 자라나는 아주 훌륭한 뭐 마술이 걸려있는 막대인가 봐요. 진실의 막대. 그리고 재미난 일은요, 이 각각 한 사람에게 진실의 막대를 하나씩 주고 오늘 침대 밑에다가 두고 주무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막대들이 다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지고 온 사람만 막대가 좀 짧았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 판사님이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5cm가 길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짧아졌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범인이겠어요. 오히려 따지면 나머지들이 다 범인이고 이 사람만 진실을 얘기했다고 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판사님이 누구의 마음을 맞춘 걸까요? 네, 도둑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춰본 거예요. 그랬을 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 그러죠. 자기 발을 막 저리면서 뭔가 불안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코가 빨개지고 눈이 막 떨리고 그런 거 증상 아시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게 많이 드러나서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예 거짓말을 안 하는 습관을 들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도둑의 마음을 맞춘 것을 보아 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재밌지 않나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시리아에 있는 아주 훌륭한 성인가 봐요. 이 성은 정말 밖에서 공격해서는 절대 공략할 수가 없는, 정복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성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아빠, 엄마랑 같이 맛있는 백숙 먹으러 간 적이 있을 거예요. 남한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곳도 이런 클라르크 데 슈발리에처럼 밖에서는 공격해서 안을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성의 구조인데요. 간단히 보시면 밖에 성이 있어요. 바깥성이. 그리고 이 바깥성 안쪽에 성을 하나 더 쌓은 거죠. 그리고 이 성은 바깥보다 더 높아요. 자, 방금 전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 바깥성이 있고요. 이 안성이 또 따로 있죠. 그리고 이게 더 높게 있어요. 그럼 공격하려면 이걸 뚫고 들어가서 또 뚫어야 돼요.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여기 가운데 길 있죠? 이 길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길에는요, 이게 바깥벽, 안벽이죠. 게다가 지금 이게 각도가 완만하게 돼 있어서요, 성 밑까지 못 가게 했대요. 그래서 바로 공격을 못 하겠나 봐요. 게다가 여기다가는 또 어떻게 했냐면 물을 이렇게 가득 담아놓고는 사람들이 여기 빠져서 못 나오게 했다는 거 합니다. 자, 이처럼 견고한 성인데 이 성을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싸웠던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 때 이 안에 있던 기독교 관련된 성대 그 기사들은 채 100명이 안 됐대요.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이 기사들이 거진 200년 가까이를 150년 정도를 이 바깥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준 그 공격에 계속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슬람 병사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맞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몇백 년 동안 못 나오고 있었죠. 어떤 마음일까요? 방어하기는 쉽긴 한데 일단 성스러운 곳이니까 방어를 하긴 하는데 일단 고향도 가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막긴 막는데 좀 편해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 있던 한 장수가 이쪽으로 비둘기에게 가짜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 편지 썼냐면 총사령관이 보내는 편지라고 해놓고 기독교 이제 병사들 총사령관이 보내는 편지라고 했고 이제 그만 수고를 더 쉬고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네 라는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 편지는 가짜 편지였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딱 알아맞춘 편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려의 훌륭한 외교관이었던 서희 장군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당시에 고려예요. 여쪽까지밖에 없었는데요. 고려 이쪽 지역은 여진족이 지금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 위에 거란족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거란족이 성장하고 있다가 고려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공격을 온 거예요. 80만 대군을 이끌고 소선영이라는 장군이 이 사람이에요. 밀고 내려온 거죠. 이때 고려에서는 싸우자. 싸웠다간 죽을 거예요, 다들. 서로 화친하자. 뭔가 그 오랑캐라고 생각했잖아요.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하기에는 뭔가 깨림직했고. 이때 서희라는 장군이 홀홀단신 몇 명의 부하를 이끌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마주한 자리에서 1대1로 독대를 나눈 거죠. 그리고 뭐라 했느냐? 넌 네 마음을 안다. 너가 여기 왜 온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왔냐면요. 바로 거란이 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무슨 일이냐면 중국의 천하를 통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누구가 있었냐면 송나라가 있었죠. 이 송을 공격하기 전에 괜히 공격 오면 고려가 가만히 있을까요? 빈집털이라고 혹시 아세요? 게임 용어긴 한데 비어있는 거란족의 나라를 공격하면 여기는 꼼짝없이 위험에 빠지겠죠. 그래서 미리 여길 공격하기 전에 송을 공격하기 전에 고려를 먼저 공격하러 온 거예요. 이때 서희 장군이 뭐라 했냐면 너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고려가 송과 화친을 끊겠다. 그리고 너희랑 친하게 지낼 테니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소선영 장군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 뻔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서희 장군이 돌아가는 소선영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 그냥 돌아가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분명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싸우자라는 세력이. 근데 화친하겠다고 했으니 이 문제가 돌아가면 서희 장군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리? 했더니 소선영 장군이 오히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이 단판에서 우리 고려가 뭔가를 얻어가는 걸로 모양새를 만들면 반대하는 세력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진족이 있었던, 그래서 거란족 입장에서는 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인, 여기 오지 않았어요 거란족은. 왜냐하면 여진족들이 많았거든요. 이 여섯 개의 성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거란족 소선영 장군이 오케이 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서희 장군은 여섯 개의 지역을 고려 쪽에 편입시키는 놀라운 외교를 펼쳤던 거죠. 방금 전은 거짓 편지라고 그냥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서희 장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멋진 스케일이 큰 외교 전략 같죠. 근데 둘 다 똑같은 건요. 상대방의 마음을 맞춘 거예요. 아까 판사님도 뭔가 물건 훔친 사람의 마음을 맞춘 거고요. 그 사람이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과 내 마음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 준비해온 거 어때요? 재밌었나요? 오늘 하루도 상대방의 마음, 친구나 엄마나 아빠의 마음을 맞춰보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에 만나요. 안녕.